자, 누가 사주 하나 불러보세요. 네, 제가 선생님 쌍둥이 사주 한번 불러드릴게요. 갑오. 쌍둥이 위에요, 동생이에요. 아니, 둘다 일란성인데 남자예요. 갑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 사주입니다. 그냥 이렇게 갑오. 먼저 난 예, 먼저 한난 사람이 이대로예요. 갑오. 자, 불러보세요. 갑오. 가보. 병자. 병자? 예. 기유. 그다음에 무진. 남자? 69살. 예, 남자. 육대운. 운신은 정축. 육대운이고요. 아니, 병자란 뜻인가, 그럼? 갑오. 아니, 경자가 아니고 병자? 아니요. 예, 병자. 갑을 병. 예. 병. 병자. 갑오년에 병자월에 기유일에 무진씨 기유일주가 자월에 진시에 태어났어. 할 일이 뭘까? 할 일. 나무 키운다. 나무 키운다. 나무 키우. 아, 나무 키운다 또. 목은 토는 항상 목을 키울 것인지 거기서 금을 캘 것인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토는 나무를 농작물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서 금을 캘 것이냐. 금이 있어. 근데 여기 목도 있어. 그래서 일단 목을 키워. 목을 키운다는 것은 목이 관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한다는 말이야, 조직 생활. 근데 이 목이 어디가 있어요? 연애 있잖아. 연애, 예, 연천각. 그러니까 국가 조직하고 인연이 있어. 갑기 합을 했잖아. 그래서 국가 조직이라든지 그쪽에서 근무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목을 키우는데 목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렇게 목은 그래도 천간에 목 갑목이란 말이야. 갑목. 거목인데 근이 없어. 근을 둔다면 진토에다 근을 둬야 되는데 진 너무 멀어. 거기다 진유 합을 해서 자갈밭이 돼 있어. 여기는 또 좌우충이 돼 있어. 그러면 목은 이제 세운이 임묘진으로 왔어. 임묘진은 계절이 뭐예요? 봄. 봄이면서 모강절이에요. 그러면 이 갑목이 이 상태에서는 이 갑목은 그냥 오래된 고목이야. 어머. 고목이 임묘진 오면서 고목의 병화로 꽃이 피어버렸어요. 그러면 임묘진에 45세까지 이 사람이 아주 잘 나갔다고 봐야 돼. 경제적으로나 네. 명예적으로나 관적으로나 직장으로 아주 잘 나갔다고 봐. 자, 그러고 나서 사오미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 여름으로 가면은 이제 근이 없어져 버렸잖아. 고목이 다시 고목으로 돌아갔잖아. 이때는 이제 금캐는 갔겠지. 금캐로 토신금 문창성. 여기 이제 유경신이 있는데 없어. 여기가 문창성을 간 사람 굉장히 똑똑하다고. 문창성이 투출을 안 했으면은 학교 선생이 안 된다 그랬죠. 네. 근데 가르치는 데는 인연이 있어서 학원 선생이나 과외 선생
아니면 내가 어느 조직에 가서 강의도 할 수가 있다. 유란 글자 자체가 또 입도 되니까 입을 쓴단 말이야. 강의. 또 이때 되면 이제 터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뭐 이 심각한 사정 반드시 설계니까 유금을 쓴단 말이에요. 유금을 쓰는데 이게 처공이니까 처보고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어요. 사주지. 유금 정이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화생토 받으면 토생금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부터는 유금 쓰니까 물론 식신도 조직 생활도 돼요. 조직 식신도 조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상관은 좀 달라. 그러니까 이때는 조직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입을 써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을 쓰기 때문에 음식 장사도 되고 이때부터는 강의 하면서 잘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주고 또 겨울에 자월에 기토는 논밭이 뭐가 있어요? 태양이 또 있잖아. 태양 또 있으면 무조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잘났다. 돼지 보조라 했잖아요. 네. 굉장히 사람 영리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기토니까 꼼꼼하고 메모 잘하고 금면 검수하고 근데 자 무토가 급제로 작용할까 안 할까? 무토 자월의 무토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습입니다. 좋아요. 안해요. 좋아요. 방풍 방습 압력자 방풍 이 겨울인 겨울은 무토 계절이야 기토 계절이야? 기토의 계절. 기토의 계절이야. 무토는 여름이야 여름 병하고 무토하고 같이 가잖아. 그러니까 이 무토는 겁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겁재가 아니면 뭐예요? 동업무력 협력자. 든든한 백그라운드라니까. 네, 든든한 백그라운드 항상 누가 자식이 형제도 되고 자식이 든든한 배경 된다. 자식한테 굉장히 의지를 하겠지. 든든한 백그라운드니까. 둘이 늦추는 합을 했잖아. 지나보고 또 자식 입장에서 이렇게 재고를 깔고 있네. 자식이 돈 있어 없어? 많다. 돈 있고 또 뭐야? 재고를 깔고 무진 백호잖아. 똑똑하고 자식 입장에서는 토생금을 토금 상관으로 가지 굉장히 똑똑하고 돈 많고 토금 상관이니까 사업할 수도 있었겠지. 사업하거나 자기 어떤 능력 발휘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무토도 병화 편인을 쓰기 때문에 전문직일 수도 있어. 자식도 전문직이거나 사업을 하거나 굉장히 똑똑하고 든든한 배경이 돼주고 친구 같은 자식이면서 같은 토니까 친구 같은 자식이면서 굉장히 돈 많은 자식이 있다고 보는 거고 기토가 간목에서 합을 해갖고 다시 토로 변했으니까 이복 형제가 있을 수는 있어. 있다고. 그리고 운씨도 정축 백호니까 똑똑한데 백호니 한 번은 피를 봐야 돼. 한번 수술수 살면서 수술수 한번 있어. 이런 사주는. 이 사람 어때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신 게 거의 한 80-90% 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무토가 본인한테 나쁜 역할이 아니고 형제덕이 굉장히 많아요. 예, 형제도 되고 자식. 예, 장남으로서 형제간이 받들고 살고 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형제간들이 다 갖다 해다 바쳐요. 그리고 와이프 덕도 있고요. 자식도 사실은 전부 다 딸 둘인데 괜찮게 시집을 가서 잘 풀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45 대운까지는 정말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 당시 벌써 20년 전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투자를 이게 크게 못했죠. 뭐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부 현금으로 들고 있으니까 현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와이프 덕은 있는 것 같고. 근데 화대원에 금을 썼네 쓰기나니? 네네네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금을 써서 돈을 번 건 맞는 것 같아. 인쇄업을 크게 했거든요. 인쇄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인쇄가 이게 프린터 나오고 컴퓨터 막 발달하기 전에는 돈을 벌다가 그쪽이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목인이 동이 펄프니까 인쇄업도 되네. 네네네. 인쇄업으로. 네, 인쇄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 돈을 워낙 바쁘고 돈 벌기 바빠서 재테크를 안 하고
있는 쪽쪽 각 은행에 뭐 열몇 군데 그냥 현금으로 다 집어여 놨다가 인쇄업 이제 정리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선생님 말씀대로 메모하기 좋아하고 똑똑하고 그런 거 다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잔잔한 거 집어낸 건 제 집안의 사촌 오빠거든요. 거의 우리하고 친형제간 같이 왕래를 하는데 정말 부모복도 있고 형제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병화가 엄마잖아. 네. 엄마가 화성토 굉장히 좋잖아. 겨울 논밭에 태양을 비춰주니까 따뜻하니.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우리한테는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인데 모시고 살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약간 기울더라고요. 있는 돈이 현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때는 뭐 자고 일나면 돈이고 자고 일나면 돈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100% 거의 선생님 말씀하신 90%가 다 맞는데 저는 이제 어떤 게 궁금하냐면 3분 만에 태어난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작은 오빠가. 예. 근데 그 오빠는 또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정년퇴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하나, 다른 삶을 사나, 여기는 처복이 있는데 또 그 작은 오빠는 처복이 없는 거예요. 와이프가 돈은 있는데 와이프가 평생 병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서 한번 공부할 겸 스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근데 쌍둥이는 이제 동생은 이제 합신으로 보거든. 갑기압, 병신압, 갑기압, 네. 무기압 이렇게. 대우는 똑같이 가요. 아, 대우는 예. 혹시 그 살면서 피부는 사건 사고는 없었을까? 아직까지는 크게 수술한 건 없어요. 근데 뭐 축구나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다가 복숭아 뭐 발목에 복숭아 뼈가 다쳐가지고 가볍게 수술하고 이런 건 있어도 나머지는 아직은 없었어요. 이 이제 신사대원부터는 네 인대가 잘 나갈 수가 있어. 신사대원 아 그렇구나. 인대 네 이 간목이 목이 인대도 되거든요. 네네 근육도 되고 네 인대 그럼 우리 인체에 막이란 게 있잖아요. 무슨 핵경과 무슨 막 이런 게 다 간목인데 이게 힘이 없잖아요. 네. 힘이 없으면 인대가 이런 사람들 되게 인대가 잘 나. 언제부터? 신사대원부터.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때 발목 수술도 하고 우리가 가면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큰 수술은 안 했는데 이렇게 예, 이렇게 제가 봐도 이게 처복이 있는 사주인데 그 큰 오빠는 3분 만에 태어났는데 큰 오빠는 처복이 있고 작은 오빠는 그렇게를 몇 거예? 예예 처복이 없이 와이프 병원을 평생 벌어서 이제 공무인데 그냥 이게 석영안급으로 이렇게 그걸 했거든요. 퇴직을 했는데 연금이 많이 나오니까 연금 갖고 살지만 평생을 와이프 병원을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 수발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딸 둘이고 거기는 아들 둘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걸 겁제로 해서 비겁 과다해서 뭐 돈 네. 나갈 때가 많다 그렇게 보면 안 맞아. 이걸 아주 든든한 백그라운드. 네네 네, 맞아요. 되고, 예 선생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전부 갖다 지금도 갖다 바치거든요. 모든 행정관들이 그렇게 우애도 있고요. 행정관끼리도. 네. 다 친구 같이 그냥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야. 다. 네. 부모복도 정말 많았거든요. 부모가 이렇게 같이. 굉장히 좋으니까. 응. 네. 이게 대우는 같이 흐르는데 어떻게 이게 사주 때문에 그런가? 동생은 그렇게 처복이. 쌍둥이는 정반대로 갑신으로 본다니까. 이를테면 힘이 신이고 네. 갑이고 네. 개수잖아. 태양이 네. 없어서 그런 거. 오는 미고 미 축. 축이고 자는 축이고 유는 진이고 진은 유고 이렇게 되잖아. 이제 동생은 동생은 여기서 역시나 갑기 합을 했으니까 김이니까 여기는 근이 없지만은 여기는 근이 반대되니까 국가기관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국가기관이다. 예. 반대도고 네 여기는 굉장히
꼭 뭐야 화계 다보니까 일복 많고 고집 세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일복 많고 고집 세고 화계 다. 네네. 네네네. 큰 아들보다는 고집이 세요. 욕심도 많고. 초월의 개수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사오미부터는 사오미부터는 임묘진도 괜찮아. 이때는 개수는 괜찮아요. 수성 못 깨준 거는. 성격도 예민할 거야. 이런 신금 계속 갈고대고 있잖아. 맞아요. 초생금 금생 소에는 어디 가나 우사람 덕은 있어. 네네네. 태양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처 자리가 그저 진이 있어서. 어쨌든 어렸을 때만 좀 괜찮았잖아. 어렸을 때. 네네. 어렸을 때 여기서 저 자월에 오화 괜찮았고 어렸을 때는 괜찮았고. 네. 그렇게 보구나. 너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주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게 그 두 분 보고 어떻게 3분 만에 났는데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고.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한쪽은 딸만 누리고 한쪽은 아들만 누리고 한쪽은 와이프가 굉장히 건강하고 한쪽은 와이프가 늘 병약하고. 진유합으로 수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근데 이 둘째는 그 둘째 와이프가 이게 뭐 희귀한 암까지 와갖고 싹 사라지고 없고 암 그건 받고 뭐 이러더라고요.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26, 27 이렇게 했겠지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철을 누구로 볼까? 잡기 합을 했잖아요. 네. 개수가 나왔는데.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직장으로 보고 내가 보기에는 친축이 철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기타 합을 하고 여기 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네. 신금 자식이잖아 감목한테 여기 축 중에 갑기 하버리니까 신축이 여기서는 철로 봐. 아 참 이 작은 오빠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같은 공무원하고 연애를 엄청 오래 했는데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요 남자 집에서 반대를 해서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이 여자는 중매로 만난 거예요. 그래 28에 했구나. 신축이야. 처음에 이제 그 여자하고 했으면 기미가 돼. 네. 같은 조직에서. 예예 맞아요. 같은 조직에서 되는데,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헤어졌잖아. 네네네. 근데 축진파가 걸려 있고 신축 입장에서 봐봐. 굉장히 애고수 고집세. 신축 입장에서 보면 토에 갇혀 있잖아. 네. 토다 매금. 얼마나 답답하겠어. 거의 우울증 상태잖아 이게. 네, 처음에는 정 없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 오빠가 마음 준 여자가 따로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정 없이 살다가 이제는 금술이 좋다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감목 입장에서 신금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예민해지고 양이 안 차고 그러잖아. 봐요. 완전 신금 일주일 상태에서 토다 매금 되는 거 있잖아. 토다 매금. 신금은 근이 없으면 금방 매금 돼 버려요. 길바닥 떨어진 보석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 둘째도 운씨가 정축이라 피볼 일이 있었을까요? 둘째는? 둘째도 수술을 아직 크게 아프고 뭐 이런 건 없고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하는데 다 운동을 둘 다 좋아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똑똑하고. 근데 너무 다른 삶을 둘이가 살고 있고 아직은 아프진 않았어요. 여기도 좌월이고 여기도 추월이니까 사오면은 조우가 해결되니까 건강은 좋지. 본인들은 건강 괜찮아지. 근데 이 여기서는 신축 처가 또다 매금됐잖아. 또다 매금. 그래서 아프구나. 이 와이프가 둘째아 놓고 나서 지금 거의 30몇 년을 병원비를 대고 있거든요. 하도 성격이 굉장히 애고수 고집 쓸 거라고.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정확하면서. 기토 편인을 내갖고 편인 속에 둘러싸고 있다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되면 애고수 고집 쓰고 처 입장에서 뭐 화학에 다봉을 있잖아. 얼마나 외롭겠어. 네. 힘들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쪽에는 처를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큰 여기는 유경신이 안 나갔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도 결혼 빨리 했을까요? 같이 비슷하게 했어요. 큰아들이 먼저 하고 1년 뒤인가 작은아들이 했어요. 여기가 먼저 하고. 예. 여기서는 아마 갑으로 본 게 나을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갑이 자식도 되잖아 기토한테. 예. 그러니까 그도 갑기 합을 하고 그래서 갑오가 아마 여기는 처로 보여. 예, 여기는 먼저겠고 여기는 1년 뒤에. 처도 인물이 괜찮았네 그럼. 네. 몸이 좀 날씬하죠? 아니 지금은 처음엔 날씬했는데 지금은 약간 포동포동하고. 상관 도와서 병화를 내놔서 인물 잘생기고 똑똑한데 나를 설계했으니까 좀 날씬해야 되는데 지금 살이 쪘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쪘고 피부는 곱고 예. 가보. 심독도 곱고 어지러워. 이쪽에는 와이프가 참 어지러워. 여기는 좀 야시고. 그래요? 삼분 간격이라도 이렇게 인생을 바꿔 살구나 싶어갖고 제가 그래 쌍둥이 하기에도 정반대 삶이라니까.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은 엄마가 첫 알을 놓고 애 다 낳았다고 생각했는데 뱃속에 또 꿈틀거려갖고 산파 데리러 간 사이에 바로 둘째 알을 3분도 안 걸려서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 뭐 그래도 다르잖아 인생이.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시를 무진 그다음 시가 뭐야? 기사시다. 예. 그 동생을 기사시로 다음 시로 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 쌍둥이 사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합신이 제일 잘 맞더라고 나는. 내가 해본 네. 결과로는. 선생님 여기서 동생분 운시 충미충은 어떻게 봐요? 여기? 네. 뭐 근데 이것은 대개 장남이나 장녀가 더 잘 맞아. 아니 근데 선생님 충미충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떨어져서 부모 떨어져서 혼자 생활했거든요. 직장 그 관공서에 있으면 대개 장남이나 장녀한테서 맞아. 여기서는 또 충미충 했으니까 부모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 떨어져 살고 혼자 자취를 하고 장가를 갔거든요. 여기는 부모하고 같이 살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연애 충미충이 운시를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래서 부모하고 작은 아들이 떨어져 있었구나 싶네요. 이 사주 주인공은요 45세까지 저 관대원인데 직장 생활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인쇄업 했습니까? 예, 처음부터 이분은 큰 아들은 사업을 했고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 안 한 거네요? 예, 안 했어요. 아하, 예. 처음부터 자기업을 했고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가갖고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평생에 그냥 뿌리를 내렸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저 직장 생활을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 관대운을 타고 간목 힘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말이에요. 예, 그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그냥 사업으로 가버렸구만. 그래도 이때 임묘주는 잘 나가 고목에 꽃이 피는 현상이다. 예. 그랬네요. 이런 경우 참 어렴. 이런 경우 참 어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이런 사주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가 말씀을 했잖아요. 계절도 보고 네. 일간 할 일도 찾고 네. 아니라든지 이건 십성에 관한 것도 버리지는 말고 다 두루두루 아울러서 보라 했잖아요. 대운 눈도 보고. 자. 선생님 아까 그 둘째가 운시가 충미충이 되어 있어서 부모하고 떨어져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사주 내주신 분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게 아니고 그 두 번째 월지가 축이었잖아요. 그럼 이분한테는 네. 대지잖아요. 12운성으로. 그래서 네네. 그 친척집에서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해석은 돼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뭐 바깥에 이제 부모를 떨어져서 좀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힘이고. 신주, 갑진, 축이고, 계유, 간목에 여기 간목에 여기가 대지잖아. 예. 대지. 월지가 대지면은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서 살기도 해. 아. 월지가 대지일 때. 아 그렇구나. 집을 떠나서 월지가 대지일 때 집을 떠나서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았어요. 혼자 자취를 했나 봐요. 그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서도 운시도 저 충미충으로 부모 인연이 좀 문제가 있고. 예. 여기는 대지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야 돼. 아. 월지 대지면 월지가 대지면 나무 집 생활을 좀 하게 돼 있어. 아.
선생님, 밀안성 쌍둥이일 때는 이렇게 합으로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본다고 그러셨죠?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왜냐면 대운이 다르니까. 아, 아 대운이. 대운이 다르잖아. 역행으로 탈 거 아니냐고. 예, 예. 예, 예. 그러면 대운은 요 지금 큰 아들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진 않죠. 똑같이 가. 아, 똑같이 가고요. 근데 만약에 둘째가 딸 여자 있으면 대운이 다르잖아. 그렇죠. 원국은 똑같이 봐. 똑같이 보고 대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주를 둘째 아들 이 사주를 가지고 대운은 큰 아들 대운을 접목해서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일란성일 때는 그렇게 봐요. 아, 그렇구나. 이게 신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진실 거예요. 왜냐하면 3분 만에 났다 하고 내가 그걸 꼬치꼬치 물었거든요. 몇 년 전에. 인한서일 때는 합신으로 안 본다니까. 그대로고 대운이 다르기 때문에. 네. 대운은 너무 둘이 닮아갖고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닮았거든요. 둘이가. 그렇지. 여기는 남자잖아. 예. 근데 이 둘째가 여자였으면 역행대운을 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대운이 다르니까 원국은 그대로 본다 그 말이에요. 네. 쌍둥이 보는 사주들이 각자들마다 다른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 나는 항상 합신으로 봐. 그러면 건강도 선생님 건강도 문제가 없고 사는 것도 그만 살겠네 말년까지. 예, 예. 그냥 편안한 사주네 평범하고. 네, 괜찮아. 형제 덕, 친구 덕, 자식 네. 덕, 든든한 배경입니다. 네, 말년에. 자, 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